요즘은 한국에서 셰프들 영입하는 한인 식당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셰프들의 섬세한 손맛으로 만든 한국 음식은 타인종들에게도 인기가 뜨겁습니다. 이사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과 이탈리안 맛을 조합시켜 조리된 퓨전 요리들. 만두피를 대신해 한국 배추잎을 사용한 만두가 미식가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음식에 조금 한식을 가미해서 컨템포러리 느낌으로 음식을 준비해봤거든요. 뭐 LA가 한인분들 많이 계셔도 미국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분들 입맛 사로잡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 도전하고 있는 그런 마음으로 오게 되었고요. 한국과 이탈리안 그리고 프랑스 요리를 마스터한 한국 셰프들이 LA 지역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LA는 물론 뉴욕 식당들까지도 한국 셰프를 스카우트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국 셰프들의 섬세한 손맛과 창의력이 미식가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미국 친구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재능 있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런 친구들의 장을 열어주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한인타운에서도 이런 좋은 또 코스 요리를 파인 다이닝 코스 요리를 가성비 좋은 가격으로 좀 제공하고 싶은 마음에 좀 한국의 스타 셰프로 잘 알려진 정옥균 셰프도 오렌지 카운티 부에나팍에 위치한 더 솔스몰에 한식 위주의 대형 푸드코트 개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더 솔스몰에만 만 스퀘어 피트 규모의 대형 푸드코트를 오픈해 한식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본격 진출하는 겁니다. 한국 전통 음식을 조리하는 셰프들의 스카우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셰프가 한국에서만 맛볼 수 있는 전통 음식을 LA에서 선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맛이 정말로 전통적인 맛이기 때문에 그 LA 사람들도 LA 사람들한테 많이 알리고자 주방장님들이 많이 초빙해서 오시는 것 같아요. 현대인들의 입맛이 모던해지면서 한국 셰프들의 영입은 늘어날 전망입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